제가 뉴욕에 2000년도에 왔습니다. 200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파송을 해주셔서 2000년대에 와서 교협 실행위원으로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은 2002년도부터 일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보니까 한 2, 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실행위원으로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참 죄송한 것은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심에 서서 교협을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협에서 성전을 이렇게 자리를 제공하십시오 그러면 그런 일들은 잘했습니다. 후원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일들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임원이 됐다랄지 또 교협 중심에 서서 일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할렐루야 뉴욕 복음화 대성회가 끝나고 지도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 준비위원장으로 교협을 위해서 또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주위 여러분들의 권유와 또 권면이 있어서 이것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부회장이셨던 우리 이종효 목사님 문제가 불거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종효 목사님과 함께 다른 후보가 등록을 할 것이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첫째는 교단 안배 차원 제가 속해 있는 북미총회 여의도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그 안에 있는 저희 교단 목사님들이 교협 회장이 한 번도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글쎄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양 목사가 중도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중도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권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등록 서류를 이종효 목사님 그 회장 후보 등록할 때 저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준비를 다 했다가 제가 소신껏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또 이종효 목사님하고 같은 교협을 또 뉴욕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목사님의 어떤 그런 아픔을 터짓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유와 권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소신껏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또 잠잠해지는 모습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교협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변방에서 있었는데 중심에 들어가서 한번 섬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장 출마를 결심하게 되어졌고 오늘 아침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시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만약에 회장으로 교협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뉴욕 교협의 자랑이 37년 동안 계속 변함없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하늘 기관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 또 정말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지는 모습, 우리 교육의 자랑인데, 37 회기 동안에 여러 증경 회장님들, 선후배 목사님들이 이루어놓으신 아름다운 기초에 의해 더 발전하고 성숙한 교협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공약은 아니지만은 제가 만약 회장으로 교협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그것을 오늘 드린 유인물에 좀 적어봤습니다. 첫째, 제가 제일 중점을 좀 둬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교협을 만들어 가자. 그래야 화합도 되고 연합도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협이 회원 교회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저도 여기서 뉴욕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경 회장단들과 계속되어지는 그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경험과 또 충언들을 이렇게 좋은 본보기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장, 지역 대표 나가서 한인회, 또 여기 계시는 언론 매체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중점으로 소통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협의 이미지를 좀 회복하자. 교협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름답고 공정하고 깨끗하고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은 실추된 명예들을 회복해 나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세대로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은 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들 가운데서 목회자도 나오고 그들 가운데서 선교사도 나오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이 나와서 그들을 또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녀들과 계속적으로 이 흐름이 연결되어지는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번째, 교육이 존재하는 까닭은 결국은 회원교회들을 이해했습니다. 회원교회들을 대변해야 되고 회원교회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을 돕고 또 지역 선교 기관들과 연계해서 또 선교에도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교협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협을 인볼브하면서 느껴진 것 중에 목사회와 연계를 해야 되겠다, 협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두 기관이 결집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냐, 더 큰 역사를 만들지 않겠냐. 그래서 만약에 회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목사의 회장님과 정말 긴밀하게 협의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결집된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와 이렇게 경쟁하는 다른 후보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노기송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노기송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또 좋은 분이고 교협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제가 감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작은 어떤 그 일 가운데 야 이 일 잘했다 못했다 여기에 저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큰 맥으로 38회기가 끝났을 때 이번 회기는 정말 잘했다, 정말 아름다웠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